장안동 남자 마사지사의 하루. 장안동 세븐 사우전을 한 미오. 아니 여기 먹을 거 많아. Tomorrow is Tuesday. I don't know to eat. And the rice cake house and all the shops are closed. 안녕하세요. I'm not selling rice cake though. I don't have off Tuesdays, even on national holidays. I walk to Jangwon-pyeong Station, a restaurant that seems my favorite type opens. Firstly, it's cheap and I like the type of marketing like emo. It's like you don't have to pay since it's your emo. $50이에요? 싸다. 골비도 이거 되게 비쌌거든요, 골비가. 막걸리 하나만 줄게. 막걸리 하나만 주세요. 막걸리는 얼마예요? 어,
먹어봤어? 벤댕이 져주시오. 네, 벤댕이. 벤댕이도 저 사람들이 생각으로 다 좋더라고요. 옛날 청년들까지 너무 묻혀냈더라고요. 방문천에 나왔던 게 잘 먹더라고요. 뭔가 이게 밴댕이 젓이 나오면 좀 있어 보여, 왠지. 뭔가 좀, 이, 자라리 식당 같은 느낌이 괜히 들고. 우리는 월요일 날은 항상 색깔이 나와요, 월요일 날. 매일 틀려 반찬이. 월요일 날은 창란 젓갈 아니면 낙지 젓갈, 낙지 나라, 밴댕이 젓갈, 세 가지를 돌아가는데, 월요일 날은 젓갈이 나와요. 사람들이 이거 좋아한다고요? 네, 잘 먹어요. 나는 청란젓 같은 거 안 먹어요, 잘? 청란젓도 제일 비싼 게 청란젓과 낙지 젓갈이 제일 비싸요. 오징어 젓갈은 싸고. 근데 오징어 젓갈은 좀 잘 안 쓰는데, 이건 잘, 저기, 세 가지 젓갈, 세 개 돌아가고 있어요. 이거 그렇게 비싼 건 아니네, 그거보다는. 오징어 젓갈은 그거보다 비싸요. 비싸고 문쳐도 양이 안 나오잖아요. 그럼 이거는 직접 묻히신 거예요? 묻혀야죠. 이거를? 응. 와. 일단 묻혀야 맛있지. 그럼 밴댕이를 사가다가 절여가지고. 절여놓은 거 사오겠지. 절여놓은 거를. 절여놓은 거. 묻히지만.
고기는 머리까지 먹는 거예요? 먹는 사람인가? 먹는 사람인가? 먹어도 되는 거 머리로? 먹어도 되는 거죠, 먹는 사람인가? 비싼 냉면 하나도 그냥 때만 싹 주시는 사람도 있고 어두운 의미란 말이 있잖아 내장만 끓이는 사람인가? 이게 주문하고요.
없어졌어. 왜? 오빠도 엄마